저희 멤버 바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로우는 바론형한테 어떤 사람인가요? 로우. 되게 진중한 매력이 있지만 또 위트도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또 이제 저도 되게 진지한 캐릭터인데 약간 저 못지않게 굉장히 좀 진지한 면이 있는 친구여서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혼자 그러면은 되게 고독할 수 있는데 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저희 멤버 세인트반입니다. 리더 형이에요. 네. 네? 말 네.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센스가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자, 에이노. 네. 아, 네. 저희 랩을 한 친구인데 네. 에이노한테 저 로우는 어떤 친구인가요? 일생 다신 없을 친구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바로 나오는데? 아, 정말입니다. 준비된 건데? 네. 네, 또 뭐 없어요? 일단은 굉장히 그 서로의 TMI까지 이게 낱낱이 서로 공유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친구였고. 맞아요. 또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남모르게 남모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고, 일단은 키 크고 뭐 잘생기고 거의 뭐 인생 혼자 사는 거죠. 세상을 혼자 사는 거죠. 진짜 가식주의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AB 에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로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이스 형한테? 로우는요? 아, 로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핸섬하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뭔가 목소리가 일단은 정말 저희 팀 내에서 끝판왕이에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키도 저희 팀 최장신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네. 질문인데 네? 지우한테 저 로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형이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네. 되게 잘 챙겨줘요. 동생도 잘 챙겨주고 멤버들도 형들도 있는데 형들도 잘 챙겨주고 좋은 형입니다, 저한테. 사랑스러운. Hello Showbiz Korea, this is Lo from VAB. Actually, I'm an idol, but I'm doing kind of acting things. So, it's glad to see you and thank you. 일단 그 똥차 비디오라는 웹드라마를 소개해드리자면 뮤직 드라마인데 옛날에 있던 노래들로서 그 노래를 이야기로 푼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그 똥차라고 하잖아요. 흔히 똥차, 뭐 나쁜 지나간 연인. 그래서 저는 어떤 편에서는 똥차인 애인이 되었던 적도 있고요. 어떤 적은 또 똥차 애인을 만났던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좀 멋있는 남자 역할도 했고 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웹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It was your first time acting, but what kind of difficulties did you experience? Share some unforgettable anecdotes with us.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막 대사도 이렇게 NG를 많이 냈는데 다행히 좀 감독님께서랑 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했던 것 같고요. 일단 에피소드는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제가 오글거리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상대방 여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힘들지만 내가 뭐 이제 너를 사랑해줄게. 아, 되게 오글거려서 같이 NG를 많이 냈던 적이 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재밌는 추억이네요. What are some differences from being an idol star and an actor? 되게 달라요. 일단 아이돌 분이시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때 저희는 카메라를 뚫어지게 보거든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윙크 날리고 하트 날리고 이러는데 카메라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절대 보지 말라고 왜 이렇게 카메라를 꼬시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또 아이돌로서는 되게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좀 애교를 부리고 좀 이렇게 끼를 부리는 게 많다면 배우로서는 정말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내가 욕을 먹는 캐릭터라면 정말 욕을 먹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날 욕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 이게 페이스북에도 올라와요. 댓글을 보면은 멋있는 역일 때는 와 되게 잘생겼다 정말 나 이런 남자친구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똥차 역할을 할 때는 욕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막 와 얘 막 네 그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Could you tell us some memorable replies and comments related to your acting career? 일단 댓글이라고 하면은 아 이게 물론 그 역할을 잘 했기 아 물론 부족하지만 잘 했기 때문에 받는 욕일 수도 있는데 팬미팅을 하면은 그 대사를 가져와서 제 앞에서 해주신 분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뭐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일단 저는 브에이브라는 그룹에 합류된 좀 새로운 멤버고요. 전 2017년 2월부터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뭐 해외 투어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그래서 외국 팬분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똥차 비디오라는 웹드라마를 배우로서 했을 때 더 뭔가 저 로우 또 김호성이라는 사람을 더 많이 봐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How did you begin your activities as an idol star?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17살이었는데 제가 그때 필리핀 유학 중이었거든요. 필리핀 유학 중에 잠깐 한국에 와서 근데 되게 그런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나도 연예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뭐 본집에 뭐 방학을 맞아서 왔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그 17살 소년의 마음에 불을 태운 거죠. Tell us about your future plans and goals, Lo. 목표라고 하면 좀 먼 목표인데 좀 이 일을 가볍게 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좀 목표를 멀리 오래오래 가자가 좀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안 보고 쭉 가는 좀 열심히. It's time for Mission Box where we find out all there's to know about Lo.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6번인가요? 9번이요? 바로 뜯을게요. 아, Voice Imitation. 성대모사인가요?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라나? 코소리, 코소리. 야, 너 연애 해본 적 없지? 그럼 지금 나랑 하자, 그 연애.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충분한가요? 또 뽑아보겠습니다. 5번. 자, 가운데 5번. Show off your singing skills. 노래 실력을 보여달라. 네. 그럼 제가 짧게 제 자작곡으로 만든 잘자요라는 믹스테이프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그냥 자요. 잘 자요. 좋은 꿈만 꿔요. 잘 자요. 나쁜 꿈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는 그냥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잠이 들었으면 해. 쭉 늘었으면 내 쭉 네 이런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로우였고요. 연기든 가수든 좀 많은 얼굴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로우 또 배우인 김호성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VAB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